이쪽에 지금 탄저하고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. 고추가 말라요. 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. 제 고추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. 같은 요 안에 텃밭입니다. 저도 지금 탄저가 좀 옮기는 것 같아요. 제 45복 심었는데 지금 한 12근쯤 더 땄어요. 말랐는데 오늘 한번 따볼게요. 탄저가, 제 고추에도 지금 탄저가 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옆밭에 탄저가 많으면 옮기거든요. 그래도 저도 이제 농약을 자꾸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. 농약 저, 안녕하세요. 예, 적게 치는 거 먹으려고 지금 하는데. 저 집밭도 탄저가 저렇게 많이 온 거는 한 20일 됐어요. 7월 달에 탄저도 많이 오지만요. 9, 8월 하순에도 탄저가 좀 옵니다. 저, 제 밭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요. 오늘 한번 따볼게요. 탄저가 얼마나 번졌는지. 열리기는 아직도 엄청 열려요. 제가 11번 딸 동안 탄저 걸리는 딱 5개 봤거든요. 밑거름을요, 전년도에 좀 일찍 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5월달 못 심으면 원래 11월달은 요 탄저 올라가네요. 11월달이나 12월달 제가 밑거름 줍니다. 산에 저거 부엽다고요. 아, 여기 탄저 올라가네요. 보니까 요즘 탄저 오는 거거든요. 웃거름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줍니다. 어분유박을 한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20일 단위로 웃거름 계속 줍니다. 그때도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. 고추가 계속 많이 열리고 고수가 굵어질락하면 그때는 어분유박을 제가 한 20일 단위로 줍니다. 어분유박이 해충기피제도 좀 있고요. 뭐 작물을 좀 튼튼하게 키우는데 잎도 좀 튼튼하고 해야지 있다고. 잎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래야지 많이 달리거든요. 그런데 조금 도움 줍니다.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. 화학비료는 제가 웃거름을 안 줍니다. 화학비료 웃거름 주면은 잎하고 우선은 좋아 보여요. 근데 장막 길거든요. 6월 하순이나 7월 말까지 비가 많이 오면은 화학비는 좀 연약하게 자라요. 그러면은 작물들이 병들이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화학비는 안 줍니다. 저 여기도 봄에 아주 일찍요. 올 가을부터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하고 이런 거. 계란 껍질은 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고추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죠. 튼튼하게 자라면 병을 훨씬 덜합니다. 또 바나나 껍질도 제가 잘라가지고 노랄 때 잘라가지고 뿌려줍니다. 한 포기에 바나나 껍질이 뭐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, 많게는 5개 이상도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제 뿌리에 활착하는데 칼륨 성분이 많아요. 뿌리에 활착하는데 아주 좋아요. 바나나 껍질이. 그러니까 뭐 밭을 아주 크게 하신 분들은 바나나 껍질 하기 쉽지 않아요. 텃밭을 쪼매랗게 하신 분들은 바나나 껍질을 아주 좋아요. 바나나 잡숫고 버리지 마시고 그거 활용하시면 노란 데 잘라가지고요. 요 뿌리 놓으면은 한 10일이나 보름 있으면 바싹 마르거든요. 마르면은 그냥 땅하고 섞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여기 식초도 거의 한
한 달에 두세 번 항상 뿌려줍니다. 식초 이게 작물의 영양분을 잘 골고루 짜라요. 잘 빨아먹을 수 있도록 칼슘하고 칼륨하고 마그네슘이 흡수력이 떨어지거든요. 그 식초를 주게 되면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우리 엄마들 반찬할 때 있잖아. 그 나물 무치고 이럴 때 보면 식초를 잡았거든요. 그 식초가 그렇게 흡수력을 도와줍니다. 그러면은 또 영양분을 칼슘, 칼륨, 마그네슘 이런 걸 잘 먹기 때문에 고추들이 또 면역이 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요. 그런 병들이 오더라도, 균들이 오더라도 좀 덜 오는 거죠. 견디는 힘이 강해요. 균들 오더라도. 이제 고추들도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. 2일인데. 여튼 제가 뭐, 무시아 뿌리는 거. 이제 8월달만큼 아주 크게 자라진 않네요. 그래도 뭐 지금 시기에 또 이래 열려주니까 아이고야 탄저병 좀 번졌네. 옆밭에가 탄저병이 오는 바람에 제 거 번집니다. 저도 보고 고추 상황 봐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제 먹을 거는 추우면 될 것 같아요. 뽑든지 안 그러면 탄저병약을 한번 쳐가지고요. 탄저병 이 정도 적을 때 치면은 그래도 탄저병도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. 예방 한 탄저병 약 치고 오늘 12일이니까 한 열흘이나 있다가 수확하면 될 것 같아요. 내일 모레인가 좀 비 온다 하더라고요.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쳐가지고 몇 번 더 따야 될 것 같아요. 고추 엄청나게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. 여기까지 주렁주렁 냅니다. 저는 멀칭을 안 합니다. 멀칭 안 하면은 이게 또 작물 뿌리한테는 좀 좋습니다. 많이 날씨가 많이 덥고 할 때는. 단점이냐면 또 풀 뽑고 이거 하는 게 좀 많이 귀찮아요. 조금 부진하시면 멀칭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. 풀은 작을 땐 좀 뽑고요. 좀 크면은 잘라주면 됩니다. 근데 이게 고추가 이렇게 키가 높게 크면요. 밑에 풀들은 고추의 그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진 않습니다. 풀들도 그늘지면은 광합성이 좀 덜 하거든요. 그러면 폭발적으로 빠르게 안 자라요. 그리고 탄저병이 좀 있기 때문에 보이네요. 옆밭에가 탄저병이 워낙 많아가지고 번지는 것 같아요. 고추 따고 소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곳이 아직 조금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소도 한 번 정도 해주면 아직까지는 뭐 두세 건 따는 건 쉽게 딸 수 있습니다. 아 여기 돼 있네요.
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단저균들이 옮기네. 여기도 뭔가 모르게 올라가죠. 이렇게 올라갑니다. 꽃은 아직 수확할 게 많이 있어요. 저는 여기 커피 가루도 뿌려줍니다. 커피 가루 좀 말려가지고요. 바닥에 뿌려주면 좀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도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소독했거든요. 옆집에 안 번질 때는 탄저가 거의 없었었는데, 옆집에 탄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좀 번지네요. 배추도 잘 크네요. 옆에도 제가 배추 키웁니다. 저는 여기 상추 키웠죠. 상추 키우면 벌레들이 덜 달라들어요. 상추에 벌레들이 실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. 전에는 고춧가루 안에서 상추 많이 심어놨었어요. 그러면은 벌레들이 들어와요.
그래도 뭐 산재병이 엄청 많이 걸린 거 아닙니다. 소독 하면 앞으로 뭐 서너 건은 충분히 됐다겠네. 아이고야, 일로 많이 번졌네, 일로. 아이고. 빨리 소독해야 되겠네. 요새 바빠가 좀 신경 덜 썼더만. 이 산재가 한 번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번집니다. 잘라, 저 나무, 저 꽃은 잘라서 버려야 돼. 다른 것까지 번지기 때문에 잘라서 버려야 돼. 반바구니 가까이 수확했네.